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한 2017 우크라이나 성시화 대회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렸습니다. 1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민 목회 현장에서 지친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재충전을 위한 자리인 코디아, 한인 교회들을 건강하게 일어나 현지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코디아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교회와 한인 선교사의 축하 속에 필리핀 현지 장로교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